네,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카카오 액면 분할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액면 분할을 좀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계시기 때문에 좀 내용 자체를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카카오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은 다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뭐 카카오를 보게 되면은 최근에 이슈 중에 제일 큰 이슈는 5대1 액면 분할을 예고를 하면서 주가에 좀 미칠 영향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 자체가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지금 당장의 고점에 있는데 뭐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생각을 하고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아 이거 액면 분할하면은 다시 한번 또 올라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반반씩 거의 좀 나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내용 자체를 알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앞서서 제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액면 분할을 하고 난 다음에 단기 급등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뭐 추격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단기 그러면은 추격매수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분명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좀 이거를 좀 앞부분에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나 이거를 뭐 어디서 사세요, 어디서 파세요 라기보다도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직 뭐 최고 고점이 뭐 51만원 그리고 지금 49만원 이쪽 라인에서 좀 지지선을 형성을 하고 있는 모습은 나오고 있는데 50만원에 있다라고 해서 뭐 팔거나 그러시지 마시고 좀더 끝까지 좀 끌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뭐 이거를 다시 한번 매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뭐 시장이 그래도 오늘은 뭐 코스피가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음봉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좀 매수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은 뭐 3월 29일 날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액면 분할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 있다라고 발표가 났고, 그 다음에 안건이 가결될 경우에는 분할 신주가 다음 달 15일 날 상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달 25일 날장 마감을 하고 이사회를 열어가지고 유통 주식수를 늘리기 위해서 한 주당 이제 가액을 500원에서 100원으로 분할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에 따라서 카카오가 이제 발행 주식 총수는 4억 4,352억 3,100 3,100주로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카카오의 액면 분할을 결정으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좀 키우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통상적으로 이제 액면 분할은 이제 주가에서 호재로 작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좀 액면 분할한 다음에 단기 급등 시에는 좀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하는 거는 분명히 조심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항상 좀 안정적으로 하는 거를 추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단기 급등이 나와서 쫓아서 들어가는 것보다도 한번 차트를 제대로 만든 다음에 그때 들어가도 충분히 여러분들 늦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항상 저는 안정성을 무조건 추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100% 무료방을 열어놨어요. 여러분들이랑 좀 안정적으로 우리가 좀 주식을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쪽 번호로 뭐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무료방 주소 링크 보내드릴 거고, 아니면은 뭐 고정 댓글에다가 달아놨으니까 여러분들 뭐 부담 갖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주식 공부방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00% 무료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마음 비우고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제가 뭐 액면 분할이 주가의 호재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지난해 8월 달에 테슬라가 이제 액면 분할 발표 후 주가가 80% 가까이 상승한 데 이어서 뭐 9월에 주식 분할 후, 그다음에 첫 거래일에는 주가가 13%가량 급등을 했던 부분도 있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액면 분할 결정을 하고 주가가 30% 이상 뛰었기 때문에,
액면 분할을 하더라도 시가총액이라든지 뭐 근본적인 기업 가치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기존 대비 주가를 좀 낮아 보이게 하고 주식 수를 확대를 하면서 거래량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뭐한 주에 뭐 50만 원 가까이 하면은 분명히 망설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만약에 뭐 10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좀더 우리가 접근하기가 좀 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좀 좋은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액면 분할이 반드시 이제 주가 상승으로 연결이 되는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2018년도 10월 달에 이제 70만 원에 이르는 주식을 5대1로 분할을 했는데, 3개월 이후에 주가가 8%가량 좀 하락이 나왔던 부분도 있고, 네이버는 액면 분할 상장 이후에 10개월 만에 이제 종가 기준으로 14만 원대를 회복을 했던 부분도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50대1의 액면 분할을 단행을 했지만, 3개월 이후에는 역시 주가가 좀 12%가량 떨어졌고, 연말에는 뭐 38,000원대까지도 추락한 바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액면 분할을 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상승이 나오고, 호재다라고 보는 것보다도, 오히려 액면 분할 자체가 거래량을 늘리는 효과를 내지만은, 결국에는 이 펀더멘탈에 따라서 좀 주가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펀더멘탈 자체가 좀 괜찮은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좀 여기서 우리가 좀 기대를 할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 이후에 카카오가 이제 펀더멘탈이나 시장 상황 변화에 우호적이다. 하지만 단기적인 주가 급등 시 추격 매수는 분명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분명히 액면 분할을 한 다음에는 좀 나도 모르게 좀 사고 싶고 막 따라 들어가야 될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드실 거예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좀 강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카카오가 지금 뭐 광고라든지 이커머스를 중심으로 카카오만의 생태계를 좀 강화하는 데다가 이제는 모빌리티, 그다음에 뭐 페이 이런 신사업에서도 굉장히 수익성이 개선이 되는 부분이 너무나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목표 주가를 높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카카오의 재무적인 부분 매출액을 좀 연간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2019년도에 비해서 20년도에 너무 크게 나왔는데 21년도, 22년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예상 수치기는 하지만은 좀 크게 나오는 부분,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이 신사업들이 계속해서 좀 성공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이 영업이익률 자체도 지금 예상이 14%, 그 다음에 22년이 16%까지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딱 확정이 된 거는 아니에요. 예상 수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상이 이 정도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나올 여력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워낙 이 자회사들이 너무나도 지금 빠르고 크게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고성장이 이루어지면은 전체 매출 성장이라든지 영업이 성장을 빠르게 견인을 할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지금 실적 성장세 자체가 이게 뭐 1, 2년 아니면은 작년, 올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성장을 할수 있는 성장세가 굉장히 놀라울 정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에 뭐 카카오가 뭐 여기서 눌렸네, 여기서 눌렸네, 뭐 어디서 가네, 그 차트적인 의미보다도 우리는 좀 나무를 보는 것보다도 숲 전체를 놓고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펀더멘탈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액면 분할을 해서 좀더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항상 올라가는 것보다 시장에 있어서 올라가는 것보다도 빠지는 거에 미리미리 좀 대비책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놓을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좀 이거를 한 번이라도 좀 떨어지는 거에 생각을 했냐 못했냐 해서 굉장히 좀 판단력 자체가 좀 달라지고 우리가 뭐 그냥 무방비로 남들한테 그냥 맞는 것보다 우리가 알고 방어를 하고 맞는 게 훨씬 더 데미지가 좀 적기 때문에
이런 내용도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카카오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 뭐 고점에 계시다라고 해서 50만 원 위에 계시다라고 해서 뭐 걱정하실 거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고 그냥 제발 길게 보시라고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좀 길게 볼 종목은 길게 보고 짧게 쳐낼 단타로 들어갈 종목은 단타로 들어가고 이런 거를 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좀 같이 실시간으로 좀 진행을 하기 위해서 100% 무료방을 열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뭐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셔서 그냥 뭐 시장이 이렇게 되는구나. 지금 뭐 테마가 이렇게 되고 아, 오늘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는데 아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아 이런 게 있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 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좀 알려드릴 거니까 그냥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편안하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번호로 뭐 성함 쓰셔서 문자 발송해 주시면은 저희가 무료방 주소 보내드릴 거고 또 댓글에다가 링크 걸어놨으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편하게 오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항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